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시 행사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집박 외출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운데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갈증을 방역을 지키면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볼거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에 와서 너무 좋고요. 코로나만 괜찮고 방역만 잘 되는 곳이라면 자주 나와서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요구에 따라 3개의 전시를 진행 중인 경기도 박물관은 이달 전시회와 영화 상영회를 추가로 엽니다. 초상화를 주제로 오는 12월 7일부터 기획전 17을 개최합니다. 12월 주말마다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같은 다양한 아세안 지역의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미술관의 경우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중진 작가 3명의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 노동자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전국선사박물관은 고고학과 현대미술의 관점을 교차해 생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실학박물관은 개관 12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문화전시 행사들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 원을 생활안전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수혜 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SBS 한주환입니다.